안녕하세요.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 경기도 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다문화 가정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 안내편을 준비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유형부터 특징, 계열, 진로 방향에 대한 안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계고의 유형부터 알아볼까요? 직업계고라고 하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럼 마이스터고는 어떤 학교일까요? 마이스터란 독일어로 전문가, 명장이란 뜻인데요.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기술 명장 육성을 목표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직무 능력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특성화고는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 양성을, 마이스터고는 특화된 산업 분야의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인데요. 두 학교 모두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도입하여 직업 생활에 필요한 핵심 기초 능력을 학습하고 전문 기술을 배워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점은 직업계고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기업을 연계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국가직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도 고졸 전문 인력 특별 채용의 비율이 늘고 있어 직업계고 출신의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학생이 해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독일, 스위스, 호주, 일본, 중국 등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의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입학금과 3년간의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습비, 재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성화고는 매력적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일하다가 공부가 하고 싶다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이 있으며 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계고에는 어떤 계열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공업, 농업, 상업, 수산, 가사, 보건 총 5개의 계열이 있는데요. 우선 공업 계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디자인, 공예 등이 해당되는데요. 기계를 다루거나 로봇, 디자인, AI 대해 관심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로봇 공학자,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직업을 꿈꾼다면 공업 계열을 추천합니다. 농업하면 밭을 가꾸는 농사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농업은 빅데이터, 코딩, 전기 기술 등을 배우며 첨단 스마트 시대에 맞는 유전자 조작, 인공 생태계 구축, 스마트팜, 곤충산업 등 첨단화된 농업기술을 배웁니다. 상업계열은 경영, 금융, 무역, 유통, 회계 등이 해당되는데요. 직업 종류에서 알 수 있듯이 숫자를 다루는 일이 대부분으로 숫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나 은행원, 국제무역사무원의 미래를 꿈꾼다면 강력 추천하는 계열입니다. 수산계열은 경기도에는 없고 인천, 부산 등의 지역에 있는데요. 학교 수도, 학생 수도 적어서 희소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산이라 해서 바다에서 일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해사를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양환경관리 전문가, 항해사, 해양레저 전문가 등의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수산 계열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사 보건 계열은 조리, 미용, 관광, 보육, 보건 등이 해당되는데요. 선택지가 다양하여 나중에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진학할 때 선택할 학과도 많으며 조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반려동물 관리사 등을 꿈꾼다면 도전해볼 수 있는 계열입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직업계고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죠? 취업을 목표로 3년 동안의 학업 계획을 잘 세우고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학년 때는 적성 검사와 진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업 계획을 세웁니다. 2학년 때는 학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기업 현장 탐방 등 희망 직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능력을 키웁니다. 3학년 때는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취업 전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취업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 나간다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또한 직업계고는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담당할 기업이 참가하여 직무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취업까지 책임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취업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진학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업계고에서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다문화 학생의 경우 순수 외국인 특별 전형,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여 도전한다면 어려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자격증 4급 이상을 취득하고 내신 관리와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진학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 후 3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재직 경력과 학업 의지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별 전형으로 이것을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부른답니다. 직업계고에서 전문 기술과 한국어 실력을 충분히 쌓은 뒤 취업 지원 혜택을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고 추후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생겼을 때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진로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등학교는 어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회에서의 경험이 훗날 더 큰 세계를 살아갈 때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